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7강 이그젠플 2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contracts 계약서. 자, some of which contain warranties까지. 자, 그래서 some of which가 앞에 나오는 주어인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관계대명사 which로 받아야 돼요. 삽입절이고요. 자, 몇몇 계약서인데 contain 포함. 자, 포함은 근데 warranty. 자, warranty는 보증기간. 자, 그래서 다 묶어서 자, 보증기간을 포함하고 있는 몇몇의 계약서들은 동사 can, 조동사, 동사 원형이죠. 자, 될 수가 있는데 be complicated. 자, 수동으로 썼어요. 자, 그래서 complicated는 복잡하게 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실제 주어에서 생략된 거는 아까 나왔던 warranty란다. contract죠. 자, 계약서들은 복수예요. 계약서 복수. 자, are always. 자, 빈도부사 나왔죠. BD, 조디, 이랍의 빈도부사는 비동사 뒤에 들어갔습니다. 자, 항상 written. 자, 또 수동으로 또 썼죠. 적혀져 있다. 자, to favor. to 부정사 부사의 목적으로 썼어요. 자, favor은 호의를 주기 위하여. 호의를 준단 말은 이익을 주기 위하여. 자, 사람인데 who wrote them. 그래서 them으로 받아야 되는 이유는 contract 복수였죠. 자, 이 계약서를 쓴 사람이 자기가 호의를 받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목적으로 썼단 말이에요. 자, 좋은 자 consumers 소비자. 자, 소비자들은 읽는데 자, them도 아까 똑같아요. 복수예요. 자, 읽는데 계약서들을 carefully 또 부사가 조심스럽게 읽어요. 자, 그리고 실제 주어 여기 다시 내면은 누구였죠? 아까 좋은 소비자들이 주어였죠. 소비자들은 자, ask 물어봐 질문들을 심지어 자, it means seeking the advice. 자, 이시 말하는 것은 asking questions가 질문을 물어보는 것이 그래서 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도 보호로 썼죠. 목적으로 해석할까요? 그래서 목적으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명사. 자, seeking the advice 그러면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충고를 찾는데 저 버토니는 변호사의 자, when committed to long-term or high-cost item까지. 자, when committed에서 과거분사로 써야 돼요. 자, committed는 헌신되어진 뜻인데 여기서는 관련되었을 때, 관련되어질 때라고 수동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자, to 뒤에 지금 첫 번째 어디에? 자, long-term, 자, 장기간 혹은 high-cost 아이템일 때 하면 비싼 그래서 여기도 형용사로 쓰는 게 낫겠네요. 여기서 자, long term을 형용사 1번으로 잡고 high cost를 형용사 2번으로 잡고 명사를 이렇게 잡겠습니다. 자, 그럼 장기간이나 높은 비용에 관련된 아이템일 때 변호사가의 도움을 찾는 것을 의미할지라도 어떻게 한다? 소비자들은 읽고 질문을 한단 말이죠. 자, this include는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아마도 포함하는데 for example 저 빈칸 들어갔죠. 간만에 예를 들어서 자, 멤버십을 피트니스 프로그램에 이거 뭐 체육관 같은데죠. 혹은 weight reduction은 살 감소 클럽에 살 빼는데. 자, months after signing a membership agreement까지 저 부사예요. 자, 사실상 after months 이렇게 해도 똑같아요. 지금 months가 앞으로 좀 나왔는데 자, 부사 구가 앞에 들어갔고 months after signing 그럼 사인한 후에 membership 동의에. 자, 소비자들은 아마도 자 sometimes 또 빈도부사 삽입절이죠. 아마도 조동사 뒤에는 또 동사 원형. 자, discover 발견할 거예요. 자, extra fees는 여분. 자, 여분의 fees 비용이죠. 자, 여분의 비용을 unauthorized not이죠. 자면 not authorized 과거분사예요. 뒤에 나오는 charge 수식.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unauthorized는 승인되지 않은 자, 또 비용들 혹은 strict 엄격한 취소 정책 같은 거. 그러니까 한번 취소 어이씨 이 새끼 사기쳤네 그래서 가보니까 안 돼요 이거 환불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거겠죠. 우리 뭐 통신사들 이렇게 맨날 이렇게 하죠. 자, in addition 게다가 the health insurance plans 하면 건강보험 계획. 자, 건강보험계획들은 are usually 보통 quite에서는 pretty의 뜻으로 꽤라는 뜻이죠. 자, 꽤 또 수동으로 썼어요. are complicated 수동입니다. 복잡하게 되어져 있고 자, 그리고 full of 가득 차 있는데 industry and legal term은
전문적인 법적인 용어들. 자, 우리 뭐 읽어보면 계약서에 알아들을 수 없게 써놨단 말이죠. 자, with 위치가 나타내는 앞에 명사가 있기 때문에 또 관계대명사 위치를 썼습니다. 자, 이러한 엄격하고 어려운 용어들과 함께 자,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자, are unfamiliar. 자, 친숙하지 않은. 여기서도 빈칸 이렇게 낼 수 있겠죠, 여기. 그래서 친숙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대충 사인하게 만드는 함정을 함정 카드 발동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자, 여기 또 해석 잘 하셔야 됩니다. The least a good consumer would do 까지. 자, 여기서 어떻게 하면 least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thing that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럼 최소한의 것인데 자, a listing 자, that a consumer would do 까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좋은 소비자가 해야 되는 최소한의 것은 이거라도 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주어고. 자, 그 다음 동격의 보호죠. 자, read, 읽는 것인데, 자, 그 정보를 케어풀리하게 또 부사가, 지금 read 시켜주고 있죠. 자, 여기서 좀 어법이 좀 이상한 게, 여기서 to read라든가 혹은 reading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여기서 read가 들어갔느냐. 자, 그래서 to 생략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법상. 그래서 to read에서 뜻이 그래서 to가 조동사의 뜻을 가지는데 동격의 보호지만 should read나 아마도 앞에 나왔던 would read가 생각된 똑같은 뜻을 가지는 to가 생각된 거예요. 그럼 다시 보시면 the least thing that a consumer would do is to read 이렇게 쓰시거나 혹은 should read, would read가 생각돼서 동사 원형으로 썼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건 뭐 작가가 지 마음대로 쓴 거니까 원래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한국 문법에서 엄격하게 따지자면은 to 부정사 혹은 동명사가 들어가지. 그리고 어법상은 to가 더 정확합니다. 여기서는. 자, 그래서 해석을 한번 해봤고요. 자, 그래서 계약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성을 강조하려고 답이었고 이렇게 우리 계약서 쓸 때 대충 어이 빡세네 못 읽겠다 그냥 여기 사인하시면 돼요. 네 하고 순진하게 사인하면 바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철회 안 돼요. 시간이 좀 걸리고 꼼꼼하고 좀 짜증나 보이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천천히 읽어보고 이거 이거는 왜 이래요? 이거는 왜 이러죠? 이거 뭐예요? 이거 장난하는 거예요? 이거 나 계약 안 할래.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미 사인한 후에는 참 힘듭니다. 나중에 그래서 특히 남자들은 귀찮아서 안 하는 성격이 많은데 남자들도 꼼꼼한 소비자가 돼서 뒤통수를 안 맞게 뒤통수 맞은 다음에 오는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합니다. 자, 여튼 이 글의 소재를 다시 한번 PK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약서를 꼼꼼하게 안 보면 산다.